프로포즈도 먼저 해줘. 맞아, 프로포즈도 제가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갔었는데 뭐 시키더니 준비해놨더라고요. 영상 편지랑 다 준비해놓고 뭐, 남편 막 울고. 남편 모르겠어요. 우는 척한 건지 운지 모르겠는데 울긴 울었어요. 근데 내가? 울었잖아! 너무 착해. 자꾸 없는 말로 울었잖아 그때. 어쨌든 진짜 그렇다고 하자. 영상이 남는다고 또 울었어요. 그 글램핑장이었는데 다 세팅을 살짝 해놓고 그리고 남편한테 어, 나 차에다 뭔가 놓고 온 것 같아 좀 갖다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알겠다고 제가 갔어요. 막 준비한 거예요. 막 달고 막 풍선 막 하고 막 하트 막 이렇게 촛불 하고 막 해가지고 딱 오자마자 영상 보고 텐트 안으로 딱 들어오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더니 저를 다 안아주면서 나는 이런 내가 이런 거 받아볼 줄 상상도 못했다고. 그건 그런 말은 했다. 울기도 울었잖아.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보람 있었죠. 저는 먼저 프로포즈 해보고 싶었거든요. 나는 지금 얘기 듣는 해보면. 순간에 우리가 60년대 외화 보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 시대 아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사랑 표 애정 표현을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연애 편지를 쓰잖아. 그러면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서도 연애 편지를 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백이 있으면 살짝 뛰어가서 몰래 살짝 집어넣는다든지. 진짜 그러니까. 안 하려고. 아니면은 그 동네 가가지고 자기 어디 꼬맹이들 가가지고 시켜서 용돈 주고 사탕 하나 사주고 저한테 갖다 줘. 팀에서 본 적 있어요. 그치. 네.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니까 막 사랑 고백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은. 저 외화 맞겠네요. 신기하지 그냥. 신인류의 사랑이지. 새로운 그냥 신인류. 반대의 성향에 끌려서였을까? 적극적인 여자와 진중한 남자는 서로를 채워주며 하나가 되었고 이곳 신길동의 터를 잡아 달달한 신혼을 보내고 있다.